오늘 어떤 간증 4282 주제는 천국 문이 열리는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줄 아는데 살아생전에 천국을 다녀온다는 큰 횡재이겠죠. 천국은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처럼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일하지 않고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 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용할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농사 짓지 않고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천국에 있는 그 모든 동산에서 다 그냥 과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저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을 간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던 에녹과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간혹씩 보여줍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도 천국을 허락하셔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또 이 모든 천국의 내 집과 내 하나님 그 왼쪽 무릎 밑에 있는 내가 앉을 자리도 보여주셔서 이미 그 전에 얼마 전에 이 여기에서 4254번에 어떤 간증 4254번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나의 그 경험을 갖다 얘기한 적 있지만 이제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그걸 얘기했었는데 더 세밀한 것들은 계속 천국을 한 번만 이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천국 문이 열리면은 지방울처럼 이제 호기심에 드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으로 또 새로운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새로 이 설교를 또 듣는 분을 위해서 약간은 기초적인 것을 저번에 했던 부분을 끼면서 새로운 천국과 지옥 제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아담이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추운 요즘 춥죠. 추운 겨울도 없고 또 이제 뭐 더운 여름도 없어요. 천국은 봄이에요. 아주 살기 편안한 그래서 천국 같다. 이 땅에서도 너무 상태가 좋고 너무 행복하면 천국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옥에 관해서는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고 천국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을 그것도 천국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죽어서도 갈 수가 있죠.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만 또 이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지옥하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지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천국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천국문을 여셔서 보여주셨다면은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먼저
저 처자 예배를 이렇게 다녀와서는 항시 저는 이 성경 찬송가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찬송을 언제나 처자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도 찬송을 다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곡조로 찬송 불렀다고 볼 수 있죠. 날마다 철야 예배를 끝나고 와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찬송을 부르지만, 그래서 찬송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렇게 저기 한번 이렇게 미래 들에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찬송 뭐 성경에서는 찬양하고 찬송하라 수도 없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했던 것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물론 곡종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찬송을 유난히 많이 불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성정 기도는 물론이고 산기도,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심할 때는 뭐 12시간씩도 했고, 하여튼 잠자는 시간 빼고는 종일 기도만 했던 기간도 있고, 그래 찬송 따면 기도가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천국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만큼 내가 뭘 잘했나 생각해 보니까 찬송을 많이 불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가 한 7-8시간씩 하지만은 그 전에 초신자 때는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려면은 이제 오산이 기도원을 가거나 또 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강남 기도원이라고 양수리에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기도꾼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기도원을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뭐 하늘 참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악산이나 이제 청계산 그런 데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철야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철야 예배에 오신 그날 당번 담당하신 그 목사님이 날마다 바뀌니까 그 철야 예배 그 여러 초청한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도 지성재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당번되면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참 많은 설교를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이제 또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나 또 개인의 또 저의 행실 같은 데서는 체질적으로 뭐 간통이나 도적질이라든지 시기 범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전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이제 하지 않았죠. 그게 간통이라든지 뭐 도적질이라든지 또는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그러니까 먼 생활을 한 거죠. 그거 외에는 보통 평범한 일반 성도와 다 똑같았는데 남보다 조금 더 찬송을 좀 엄청 많이 하루에 찬송가를 다 부르고 복음성가를 다 부르고 잠을 잤으니까. 그리고 기도도 지금도 7-8시간씩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 초신자 때도 더 많이 했어요. 갈급하니까. 또 산기도다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또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그렇게 수백 번을 읽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뭐 우리는 간통하고 뭐 도적질 같은 거 나무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거죠. 그거 외에는 별다로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리가 없는, 그냥 그저 그냥 보통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한테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만이 또 죽은 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그 생각해 보면서 내가 행했던 건 무엇 때문에 나한테다
수만 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 볼까 말까 천국을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랐다면은 기도를 좀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찬송을 많이 불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이런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으로 간통이라든지 이렇게 도적질이나 또는 나무 사기치고 이런 것은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거죠. 그건 성격상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 빼고는 뭐 별로 뭐 더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저의 존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걸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범죄예요. 그걸 보여주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그 본 사람이 말로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소망이 없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살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속성들을 들음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악이 극에 달아 있잖아요. 뭐 살인 사람을 막 아주 너무너무 악해요,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한테는 이 지옥에 관한 그 엄청난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그런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은 것도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데 약간 그 브레이크 기능을 좀 하겠죠. 막 함부로 살아서는 다음에 눈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옥에서 이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복음 체제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바울 성전에서 예배를 들었는데 항시 그때 당시에도 초신자 때인데도 눈을 감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황금 계단이 펼쳐지고 황금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가 황금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세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게 뭔데 이렇게 내가 헛것을 이렇게 보나, 이게 뭔데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기도만 하려면 이렇게 황금 계단 펼쳐지나, 그리고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은 황금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데 저분은 또 누구신가, 그러면서도 이제 늘 그냥 늘 그게 나타나서 그 황금 계단만 나타나면 그렇게 그런 형상이 늘 보이는데, 그래 나는 이제 눈 감고 이제 내 기도만 내리했죠. 근데 어느 날 철야 예배 갔는데 철야에서 이제 그날 당직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뭐 전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이제 통성 기도 시간이 돼서 막 소리 질러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대고 내가 이제 눈을 감으니까 또 그 황금 계단이 펼쳐지고 늘 황시 그랬듯이 저 꼭대기가 이제 황금 옷을 입는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강대상에 서 계신 그날 당범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떨리는 소리로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황금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지금 당장 당신 앞에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떨리는 소리로 지금 당장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저 소리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저 목사님이 보시는구나. 내가 저거 헛거다라고 헛상이라 한 것이 진짜 이게 그 저 황금 옷을 입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나한테 보여진 모든 것들을 내가 너무 함부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 계단과 저 꼭대기 서 있는 황금 옷을 입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뒤부터 이제 나에게 비춰지는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들게 됐죠. 나는 왜 이렇게 헛것을 보나, 누가 보면 누가 난 미쳤다 할 거야. 어떻게 황금 계단이 내 앞에 그냥 누런 황금 계단이 빛나는 계단이 있고
한 100개나 넘은 제 꼭대기에는 그 황금 옷을 입었는데 황금 실로 짠 옷을 입고 계세요. 이제 그분 내려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날을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서 계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도착해서 가자마자 이제 침대 맡에서 무릎을 딱 꿇고 눈을 감으니까 또 황금 계단이 펼쳐져요. 저 꼭대기에서. 그래서 내가 영으로 자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게 했더니 내 코앞까지 이렇게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머리에다가 황금 관을 씌우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황금으로 된 열쇠인데 내 주먹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큰 열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을 황금을 된 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이 얘기를 빼버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날마다 그분이 내려오세요. 기도만 하면은 이제는 그 전에 꼭대기만 서 계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내려오세요. 계단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치마자락하고 신발을 보이죠. 발등상이. 근데 금실로 짠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내려오실 때마다 그 금실로 짠 그 신발이 문양이 달라요. 언제나 새 것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입었던 그 황금 신발하고 옷이 아니에요. 날마다 오실 때는 황금 그 옷자락이 문양이 달라. 어제는 약간 연두빛이 들어있는 황금실과 노란 황금실로 짜져 있다면 오늘은 또 약간 오렌지 색깔 이러면서 같은 황금 옷인데 약간 문양이 다르고 그 잔잔한 구름이 이렇게 그려졌거나 꽃 모양이 들어있는 은은하면서 그런 황금실로 짠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귀티가 나는 그런 그 황금 옷자락을 펼치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언제나 신발하고 옷자락을 봤어요. 그리고 내 위에다 똑같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황금 관을 씌우시고 또 손을 벌리라면 손을 이렇게 하면 내 손에다 열쇠를 쥐어주고 검을 쥐어주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도 해요. 기도할 때마다 내려오셔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또 내 저기 그 열쇠를 주시고 검을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하고 똑같은 옷을 나한테 입히시더라고요. 내가 입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도리지라고 더 이상 보질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과 같은 옷을 입는 건 성경에도 없는 일이고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문양이 날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문양이 달라진 걸 보이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다가 똑같은 문양이 달라진 옷을 그날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옷자락을 같은 옷을 입히시나. 나는 막 사례질하면서 아 이거 큰 죽을 죄다 이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옛날에 꼭대기에 서 계시던 자리로 올라가서 천국하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천국과 지옥에 에서 4254 어떤 가지 4254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오늘 천국과 지옥은 그때 했던 것을 좀 많이 제외해 버리고 설명을 다 못 했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천국과 지옥을 그듬던 지방을 다 드나들듯이 올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꼭대기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환상이 아 진짜라는 것을 그 천사가 이끌어준 대로 이제 봤죠. 그래서 천국에 내 집을 봤는데 하나님 성으로 가는 길목에 내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내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하나님 성 저 꼭대기에 중턱쯤 되니까 하얀 뭐 국회 의사당처럼 생긴 건물이 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그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고. 그랬더니
그 문을 여니까 하얀 집애가 창고처럼 생긴 큰 국회의사당처럼 생긴 그 문을 여니까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콩나물 씨처럼 입추 여지 없이 꽉 차 있어요. 성냥개비처럼 꽉 차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많은 그 성도들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전도한 성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천국에 갔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 김성애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일 훌륭한 목사는 많은 저기 지옥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한 것이 제일 큰 성도가 됐든지 목사가 목사님이 됐든지 간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최고 상급을 주신 걸 알았어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별로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또 거기를 가서 조용기 목사 복음 성가를 찬송 부른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 그때 그 거기에 계신가 아니면 안 한가 옛날에 천사가 보였던 거기를 다시 가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흰 옷을 입고 같이 천사가 돼가지고 그 콩나물처럼 하얀 옷을 입는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얼굴이 아주 신수가 좋아 보여요. 아주 웃으면서 그냥 평소보다 더 밝고 좋은 모습으로 그런 걸 이제 봤는데 하나님 보좌는요 이렇게 천국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과일 껍데기처럼 먹고 씨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그 흰 옷이 하얗게 때가 하나도 안 끼고 세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았지만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 데서 만약에 빨래까지 해서 40년 동안을 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은 40년 돌았다는 것이 진실이구나.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항시 빨아놓은 것처럼 하얗게 빛이 났다고 그래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40년을 걸었는데 닳질 않았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세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천국은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씨를 뿌리거나 거둬도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침이 뭐 일어나면 이슬 같은 가시 같은 것이 생긴 만나가 나와서 그걸로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 과자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천국 사람들 놀고 그냥 쉬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 그 에덴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전혀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겨울이나 여름이 없어요. 온화한 날씨에 늘 행복한 그런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거기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하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만 있고 여기 이 땅에는 얼마나 사기꾼도 많고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참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한 번 올라가니까 하나님 보좌는요, 그 뒤에 열두 사도가 이렇게 섰겠죠. 성경 말씀은 열두 사도인데 나는 열두 사도 얼굴 자세히는 안 봤어요. 하늘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앉은 중앙 옆에 이제 또 한 줄이 이렇게 있으면 뭐 오른편에 성경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었겠죠. 그분은. 나는 하나님만 이렇게 클로즈업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왼쪽 무릎 밑에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큰 아주 아름다운
황금 의자에 앉아시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그 발 밑에도 한 두 줄에서 석 줄 정도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의자들이 그게 한 일곱 줄씩 해서, 일곱 개 칸씩 해서 두 줄로 더 밑에가 더 있어요. 근데 내 의자라고 가르쳐 준 것은 거의 다 황금이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의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내 의자라고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무릎 왼쪽 무릎 밑에가 저 손바닥만한 나무 의자 다 거기는 황금 의자인데 내 의자로 가르쳐 준 걸 보니까 이 유치원 애들 저기 저 어린이집에서 앉는 조그마한 의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엉덩이를 하나 붙일까 말까 하는 작은 의자. 한 30c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의자, 나무 의자가 거기에 내 의자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천국에 올라갈 때마다 그 의자를 나한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니까 그 나무 의자가 일반 식탁 의자만큼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또 한 몇 년 후에 또 올라가니까 그 의자가 어느 날은 금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의자들은 전부 이게 단순하지 않고 그 위에 많은 장식이 돼 있는데 금으로 의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냥 식탁 의자인데 금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맨 조그만 의자에서 이제 큰 보통 식탁 의자처럼 이렇게 사무실용 의자로 나무로 변하더니 그 나무가 금으로 변했는데 아무 장식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갈 때마다 그래서 나는 내 천국 집이 내 집은 도로 변에 있어 갖고 그 안으로는 큰 정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황금 벤치에서 나한테다가 메론 같은 과일을 이리 오너라 하니까 그 높은 의자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겠어요. 그 높은데. 근데 이리 오라라 하니까 그 가지가 와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얹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서 내가 그때 금식 중인데 그걸 먹으라고 하나님 나를 주셔서 그걸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처럼 그 메론 맛이에요. 달고 맛있고 혀에서 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 그리고 씨도 없고 껍질째 그냥 먹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 청소할 필요도 없고 또 세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쓰레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구름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구름 타고 다니고 그냥 떠다니고 순간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 때는 아주 교교해요. 정막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보좌가 그대로 움직이고 그 보좌가 하늘에서도 그 비행기처럼 날아요. 그 보좌 그대로 움직이질 않고 내 의자 그 나무 의자도 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게 자동차하면서 의자가 이것이 한 2, 30명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보좌 그대로 떠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국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렇게 있는데 그 궁궐 안에 들어갔는데 다 황금이에요. 내부가 다 황금.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궁궐 안에 중앙에는 큰 이렇게 그 황금으로 돼 있는 목욕탕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데서 목욕을 하겠어요? 다 거실처럼 생긴 큰 궁궐 그건 하나님 의자가 또 이제 큰 황금 의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목욕탕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제 나는 지금 짐작이 가는데 천사가 말하는 건지 내가 짐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턱이 엄청 넓은 황금으로 돼 있는 목욕탕보다는 좀 큰 연못 같기도 하고 목욕탕 같은 물이 들어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갈 때마다 천국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참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가서 이 뭐 세금 낼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재산세 내고 그냥 막 세금에 얼마나 시달려요. 예, 그리고 뭐 취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직장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있는 그 악한 거 뭐 힘든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냥 에덴처럼 또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천사들만 있으니까 시기 질투도 없고 참 그 쓰레기도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게 먼지가 없는 이유가 도로가 다 황금이니까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배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뭐 내가 이렇게 천국에 내 집을 구경하는데 목욕탕 샤워 시설이 없는 거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맨날 목욕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맨날 샤워를 어디서 했겠어요? 물도 없던 데서. 그리고 또 이 신발에다가 이 옷이 깨끗하게 빛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물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닐 때 마시는 물은 저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셨겠지만 샤워를 하거나 뭐 빨래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농사는 더군다나고 그 모든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40년을 그 광야를 걷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깨끗했다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소망을 주는 설교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 많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지옥은 이제 저 예전에 그 4254에서 했기 때문에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이제 고생하지 않고 천국 하나님 부르시면 갔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주변의 이웃들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그것을 오늘 지금 단편적으로 시간상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떤 가정의 4282의 주제는 천국문이 열리는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천국을 그렇게 구경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지만 좀 더 달랐다 하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고 날마다 성경 한 구대 있는 내가 아는 찬송을 다 불렀고 복음성과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한 뭐 7시간 8시간 이상 했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사모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통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사기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천국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뭐 훌륭해서 천국을 저기 그 문이 열려서 나한테 보이게 할 만큼 난 대단치 않는데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걸 보이셨나 그랬을 때 아 나는 이것이 좀 달랐어서 천국 문이 열렸을까 그리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는 비밀이라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통과 도적질과 사기 이런 부분에서 좀 멀리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천국문을 열려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게 하시고 또 천국문을 다녀고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이 모자랄 때는 지옥문에 천국에 있는 군대를 하늘 군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위험해지면 하늘 군대가 내려와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천국을 한번 다녀오고 천국 지옥을 한번 갔다 온 경우에는
하늘 군대를 쓸 수 있는 권세를 나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권세라는 건 참 대단한 것이라는 걸 오늘 경험한 걸 여러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천국문 열리는 비밀이라는 걸로 제가 제 체험을 오늘 간증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4.28이 축도와 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